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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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춤심추망자매 챌린지 영상으로 퍼포먼스계를 뒤집어 놓은 이채연의 knock. 토테모이요나요르다케도 댄스 챌린지 배경음악으로 유명해지며 J-POP의 새 시대를 연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 구독자들의 눈물 독후감 영상으로 입소문이나 100만 부 넘게 팔린 소설 우리가 끝이야. 모두 발매 시기와 상관없이 역주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져 이제는 어떤 음악, 음식, 문화가 재조명 받을지 모를 정도죠. 이 모든 역주행의 중심에는 글로벌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있었습니다. 틱톡을 통해 역주행하는 사례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요즘 Z세대는 콘텐츠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콘텐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그렇다 보니 Z세대 소비자들은 기존 콘텐츠가 만들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새롭게 트렌드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굴을 넘어 아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 틱톡에서는 셀프 옷 브랜드 만들기가 유행이죠. 로고 디자인부터 옷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아내는 거예요. 모두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평범한 틱톡 이용자가 하루아침에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1억 6,1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카비라메가 대표적인데요. 카비라메는 코로나19로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실직하자 틱톡을 개설했다가 전 세계 1위 틱톡 크리에이터로 등극하게 되죠. 그럼 틱톡 이용자이자 크리에이터인 Z세대가 실제 틱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까요? K-POP 스크랩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피라무 전예은입니다. 핫한 맛집이나 뭐 분위기 좋은 카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활동명 진리 최지민입니다. K-POP 스크랩 콘텐츠는 앨범을 활용해서 소녀를 직접 찢어가면서 콜라주해서 올리는 콘텐츠입니다. 태연 IMBU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0만 조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국분의 댓글이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계정을 만들었다 뭐 이런 칭찬도 있으셨고요. 이들은 크리에이터이면서 동시에 열렬한 이용자입니다. 뭐 챌린지 다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팬덤이 정말 많거든요. 틱톡에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검색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예를 들어서 다낭 여행을 간다 하면은 영어로 이제 다낭 트립 해가지고 검색해서 현지 분들이 추천하는 음식들도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포토샵 기능 검색할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틱톡에 검색을 하면 기능별로 영상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딱 이게 필요할 때 보면 1분 만에 해결이 돼서 정말 편리합니다. 외국에 가보지 않는 이상 저희 또래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영어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틱톡에서 요즘 영어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볼 수 있어서 틱톡에 해시태그가 있는데 런온 틱톡이나 틱톡 교실, 틱톡생 이런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사회 이슈나 과학상식같이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틱톡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경계가 없는데 이들은 그 이유로 틱톡의 기능을 꼽습니다. 만들기가 정말 쉬워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이 쉽고 아무래도 딱 정말 그 쇼폼 자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편집하는 데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SBS 사옥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SBS에 방문했어요. 와 사옥 엄청 높지 않나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포도주스도 주셨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뭘 하고 왔을까요? 이렇게 많은 Z세대가 쇼폼으로 트렌드를 접하고 쇼폼을 통해 검색을 하고 쇼폼과 함께 배우며 쇼폼에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쇼폼 선두주자인 틱톡의 이용자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었어요.
지난해에는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중 10대가 많다 보니 과다한 사용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18세 이하 이용자 계정에는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0분이 지나면 아예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쇼폼은 즐길거리에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쇼폼 세계에서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쇼폼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